네, 안녕하세요. 제 페이스북에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5시 마지막 세션인 것 같아서 많이 다들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오늘 오신 거 아깝지 않도록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페이스북 혼자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 같이 사회를 가지고 공유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전부터 유니티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 수가 있을까 페이스북에서 유니티 SDK도 쓰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던 중에 작년도 2013년도 말에 한국에서도 한국 개발사 중에서도 유니티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 그래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그 다음에 핀콘의 이시원 본부장님 지금 함께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그 이전에 그래도 페이스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숫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매월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사용자가 현재 12억 3천만 명이고 그 다음에 monthly가 아니라 매일 들어오는 사용자가 7억 5천만 명입니다. 네, 또 이렇게 숫자 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 정도. 그 중에서 12억 3천. 일단 매일 들어오는 사람이 7억. 예, 한국은 5천만 명. 네. 그리고 타 플랫폼에서 이런 그 숫자를 셀 때 기준은 주로 그 registered user예요. 등록한 사용자들. 근데 저희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예, 오픈도 안 하고. registered user가 아니라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액티브하게 사용을 하는 유저, 그 다음에 혹은 매일 들어오는 유저수로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레지스터 유저가 3억이라고 예, 사용한 MAU가 3억이 아닐 수가 있죠. 2억 이하일 가능성도 있죠. 예, 저희는 실제로 움직이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올해 3월에 드디어 모바일 사용자가 10억을 돌파했습니다. 예, 이는 전 세계 80% 이상의 페이스북 유저가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페이스북은 모바일로의 전환에 빠르고 또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웹과 모바일로 함께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만 3억 7,500만 명이 있고 웹과 모바일에서 매일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는 클릭 수가 네, 7억 3,500입니다. 페이스북 게임으로 넘어가는 숫자가요. 그리고 2013년도 한 해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발자에게 발생시켜준 매출만 약 2조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유니티를 인스톨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게이머만 5,500만 명이 넘었고 계속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요. 네, 페이스북에서 게임의 장르를 보시면은 이제껏 주로 네, 퍼즐, 카지노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도 아, 페이스북에서 게임으로 성공하려면 뭐 퍼즐이나 캐주얼, 카지노, 갬블링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드코어, 하드코어, 네, RPG 쪽 이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 성장세가 가장 빨리 늘어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네, RPG를 플레이하는 사람들, 미드코어 쪽에 알프가 굉장히 높고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보통 3, 4배 정도 이상 나온다. 그걸 증명이 되기 시작하고 증명을 한 개발사들이 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이쪽의 스트래티지, 네, 시뮬레이션 게임, 액션 이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르게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한국 개발사들이 탐내하는 나라는 뭐 노스 아메리카 쪽일 텐데요. 일단 미국에서 하나를 표본을 채취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봤을 때 매체별로 예, 1, 2위가 모두 페이스북 19고 예, 3위부터와의 차이는 3배에서 5배, 많게는 20배 이상도 지금 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핀콘에서는 오늘 보실 핀콘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와 심지어 게임 사용자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작년에 찾아왔고 예, 크로스 플랫폼 개발에 가장 용이한 유니티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더 이상 한국이 아닌 세계를 대상으로 사용자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시한 지 언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네, 벌써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있고요. 엄청난 속도로 페이스북의 장점을 간파하고 최대한 활용하고 페이스북에서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주인공이 뭐 지금 핀콘이 150개국을 대상으로 해갖고 지금 게임을 런칭을 시작을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네, 근데 그 행사장 안으로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핀콘의 이시원 본부장님을 모시고 예, 지금의 지점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여기 세 단계에 나눠서 직접 나눠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빌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로우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 그래서 머니타이즈 돈좀 벌고 살림살이는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시원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원입니다. 네, 요즘에 저희가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분위기로 좀 가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서 갖고 얘기할 때 제가 예전에 발표할 때 조는 분들을 많이 보아서 예,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하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꾸며봤고요. 그리고 오늘 저보다 아무래도 직접 케이스를 들고 나오신 분께서 더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되는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예, 요즘에 강의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뭐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유니티와 페이스북에 합쳐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모셨는데 아마 거절을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성장의 원동력 두 개를 뽑아라 하면 아마 페이스북과 유니티겠죠. 예, 그것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일단 유니티와 페이스북이 없었으면 지금 현재 핀콘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두 개의 플랫폼과 지금 그 모바일 쪽에 iOS와 안드로이드가 없었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을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아까 세 단계 중에서 네, 빌드 쪽부터 먼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핀콘이 헬로 히로 게임을 유니티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에 얹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회사가 처음 잠깐만요. 이게 네, 유니티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랑 유니티가 네, 지금 여기 유니티 담당자분들 와 계시죠? 네. 네, 페이스북이랑 유니티는 전 세계에서부터 궁합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지금 페이스북 안에서도 유니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전 세계에서도 벌써 1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는 크로스 플랫폼, 그다음에 뭐 디펜던시가 없는 거, 플랫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양한 OS를 다 소화할 수 있고 스크린 사이즈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들. 네, 그래서 핀콘의 현명한 판단 중에 하나가 이거를 정확히 간파를 하고 선택을 해서 예, 세계화를 꿈꿀 때이두 개를 잘 믹스해서 이용을 했다라는 건데, 먼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개발자 출신 쪽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쪽이랑 좀 연관성 있는 그 SDK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페이스북 유니티 SDK. 네. 작년에 나와서 좀 이미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네,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단계부터 크로스 플랫폼을 생각하고 저희가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유저들을 다 대상으로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개발을 했다가 작년 우선 이제 모바일 SDK는 저희가 우선 만들고 있었고요. 저희가 출시 글로벌 버전 출시에 한달 전에 이제 페이스북 유니티 SDK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빨리 연구하기 시작했죠. 보니까 매우 전 개발자는 아니지만 이제 개발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되게 매우 편리했다. 그다음에 이제 연동한 데 있어가지고 큰 무리 없이 할수 있었던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고요. 일단 지금 그때까지 저희가 개발했던 SDK, 플러그인 SDK는 모바일에만 지원되는 거였고요. 지금 유니티, 페이스북 유니티 SDK는 모바일과 페이스북 게임, 캔버스 게임 두개다 연동시킬 수 있게끔 개발된 플랫폼이어서
일단 웹플레이어, 안드로이드, iOS 모두 다 커버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빌드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플러그인을 그 연동하는 데 있어서는 한 반나절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자동 포팅을 해야 되는데 다른 플랫폼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페이스북 유니티 SDK가 일단 저희가 추가적인 플랫폼을 더 지원하든지 아니면 게임 코드를 더 추가를 할 때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발 이후에 성장세를 지금 어떻게 가져갔는지 페이스북은 저도 예전 지금 페이스북에 일을 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게임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페이스북에 일단 통합만 시키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럴까? 아닐까라는 얘기가 빈번하게 좀 오가는 와중에 사실 핀콘이랑 일하면서 한국의 많은 개발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롤 모델을 이런 롤 모델을 제시를 하면은 많은 개발사분들이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6개월 동안에 성장세를 가져가시면서 저희한테 보여준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들이 페이스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좀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바쁘신데 지금 핀콘, 정자역감 핀콘이 있습니다. 그쪽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성장세를 잘 이끌어가고 살림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잘 되시고 있으니까 이제는 참 좋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불과 시작한 6개월 전에는 아마 고민도 많고 두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선택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요인은 그거였죠. 저희가 모바일 게임을 만들 때는 모바일 게임이든 어떤 그 캔버스 게임이든 만들 때는 전 세계 유저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 모든 유저들이 지금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스마트폰이 갖고 있더라도 저희 그 네트워크 인프라가 다 구축이 잘 안 돼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우선은 좋은 게임을 모든 전 세계 유저들이 해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페이스북이 그 해답을 제시를 해줬죠. 지금 우측에 있는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거는 저희 그 이벤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나는 헬로 히로 유저다라는 이제 거를 이제 글로벌 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모바일 폰을 이제 손에 들고 사진을 찍고 보내왔었는데요. 페이스북 게임이 론칭되면서 지금 저 화면은 PC방입니다. PC방 안에서 모바일 폰과 PC에 그러니까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같이 플레이하는 사진을 올린 겁니다.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도에 아시다시피 모바일 붐이 되게 크게 일어났었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붐은 매우 컸습니다. 지금 너무 잘 아시는 그 퍼즐 앤 드래곤과 클래시 오브 클랜 이 두 게임들이 부각되면서 모든 한국 개발사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다 전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또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렇다고 모든 유저들이 다 그 모바일 게임으로 전향을 하냐라는 생각에서는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죠. 여전히 캔디 크러쉬 사가를 봐도 1억 명의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을 선택한 이유는 그 12억 명의 이제 페이스북 유저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AU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그 유저풀은 우리가 그냥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했다시피 6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처음 마케팅을 펼쳐야 됐는데 너무 어려웠죠. 저희가 단순히 이제 페이스북은 대부분 알다시피 광고를 이제 올리는 회사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RPG 성격이 짙은 이제 RPG 게임이죠. RPG 게임이다 보니까
단순히 웹 인스톨과 앱 인스톨, 그러니까 모바일 인스톨이랑 저희 캔버스 인스톨뿐만 아니라 너무 다양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팅을 할 때는 기존 유저들을 이제 어떤 이벤트를 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포스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 포스팅을 하면서 아니 그리고 또한 이제 라이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단순히 저희 게임을 좋아요라는 그런 개념으로 라이크를 봤던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 이외에 라이크를 누름으로써 단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CPA 광고나 CPI 광고들은 복귀를 못 시킨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인스톨시키고 그 게임을 안아버리면 다시 그 유저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는. 근데 페이스북은 라이크를 좋아요를 누르면 언젠가는 본인이 좋아하는 포스트나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 아, 한번 다시 돌아와 봐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확인했던 거는 이제 첫 번째 지금 표, 파란색 표를 보시면 헬로 히로 한국 DAU입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출시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받으면서 이제 쫙 올라가는 이제 그 표였고요. 해외에도 이제 인구수가 많으니까 비슷할 거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하고 했다가 큰코 다쳤죠. 이 지금 표는 첫 30일, 그러니까 출시하고 나서 첫 30일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더 자세한 타겟팅과 그 광고를 할때좀더그 맞춤형으로 더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 표는, 근데 이제 이 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전이 된 거죠. 아까 전에 보셨던 표는 이제 빨간 선이 밑에 있었고, 이제 한국이 위에 있었는데, 지금 최근 30일간의 DAU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최고 그 피크 쳤을 때보다 DAU가 일단 3.5배 정도 더 지금 글로벌이 더 높고요. 지금 단순 어저께만 비교해도 한 5배 정도 한국 DAU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사실 이 오늘 두 장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6개월째 시작할 때는 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됩니까? 뭐 얼마나 써야 됩니까? 어느 정도 엔지니어를 동원을 해야 됩니까?라고 할 때, 이미 한국에서 한번 성공에 대한 경험을 한번 해보셔갖고 두려움 없이 아마 저희를 따라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6개월 사이에 지금 이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을 텐데, 한국 밖의 시장을 보고 과감하게 도전했을 때 지금 몇 배의 차이가 지금 해외에서 다시 발생을 하는 그런 세상을 불과 6개월 만에 맞았고, 아마 앞으로 6개월 이후에 또 뵙게 된다면은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페이스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셜 피처들도 엄청 많고요. 예를 들면은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친구한테 요청 보내기, 그 다음에 뉴스 피드에도 사용자들이 게임을 하는 모든 스토리가 다 지금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페이스북은 뒤에 오픈 그래프가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사용자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가 다 소셜로 텔링이 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캔버스 북마크, 뉴스 피드의 타임라인에도 이렇게 게임을 하는 모든 스토리들이 다 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또 뉴스 피드에다가 이런 형태로 셀프 서브로 개발사가 직접 광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예,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사례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론 중심으로 예전에 제가 한번 핀콘 가서 한 2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까먹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혹시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성과를 엄청나게 잘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뭐 대행사를 안 쓰고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예, 그 이후에 가봤더니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도 직접 신용카드를 긁어서 셀프 서브로 광고를 계속하고 계시고, 비딩을 붙어가면서, 본부장님도 직접 하고 계시고, 마치 임원분들이 앉아서 같이 경쟁을 붙고 있더라고요. 클릭률 얼마나 높이고, 비딩가 더 떨어뜨리고, 그래서 액션당 비용이 들어가는 걸 얼마나 최저치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게 되게 하나 인상적이었고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한 10억을 쓸수 있을 걸 4억 정도 해냈습니다. 뭐 이런 스토리도 되게 인상적이고, 또 하나는 150개국을 대상으로 계속 마케팅 메시지를 전하려다 보니까 한국에 앉아갖고 어떻게 150명들의 속을 다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금 계속 그거를 맞춰 나가고 탁상에 앉아서 랩탑 하나로 150개국을 꿰뚫어 보면서 계속 분석하고 나가시는 예를 좀 들었어요.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두 명이서 이제 하다가 요즘은 이제 한 분이 더 들어오셔서 그분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다른 게임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봤습니다. 처음에 봤더니 일단 뭐 free to play 뭐 이런 이제 광고에다가 뒤에 배경에는 일단 아이폰 모양을 놓고 이제 인스톨을 이제 광고들을 올렸죠. 저 초반에 이제 6개 슬롯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돈이 들까 봐 6개 다 하면 한 곳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 페이스북을 이해하면서 광고 쪽을 이해하면서 이제 3개, 6개 이제 그림들을 늘려갔죠. 늘려가면서 어떤 그 그림이 가장 효율이 있냐.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대, 똑같은 연령대, 똑같은 이제 성별, 그다음에 똑같은 지역, 똑같은 관심사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해봤는데도 그림 하나 차이로 어떤 광고는 효과가 있고 어떤 광고는 효과가 없었더라고요. 그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효과 없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비용을 조금 줄이고 아니면 다시 조정을 하고 효과가 좋은 거는 비용을 조금 더 쓰면서 더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언어별로, 지금 뭐 한국 회사다 보니까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여러 번 이제 그 언어들도 바꿔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미지도 색상, 이미지, 영웅의 그 영웅들 바꿔가면서 계속 시도를 보면서 가장 효율이 있는 것들은 계속 남겨놓고요. 계속 효율 없는 거는 계속 조금씩 없애가면서 이제 효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네, 예전에 그 태국에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될까요? 라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헬로 히로니까 모든 나라에 각 영웅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나와서 이 게임을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태국에는 옹박이 나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서 가능한 게 에이전시의 상담 없이 생각나는 대로 디자이너랑 소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바로 그 나라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다섯 개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가장 효과가 좋은 사람들. 아, 이거는 정말 태국에서는 잘안 먹힐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기서 클릭률이 나오면서 CPA도 예를 들면 300원 이하로 떨어지네. 이거는 에이전시도 사실 장담을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로컬에 있는 에이전시도. 도대체 그 지역에 있는 그 연령대 사람이 어느 메시지에 반응을 세게 보일지는 일단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이미지도 한 10개. 그 다음에 텍스트도 10개. 그걸 조합하면은 10의 자아성이 되고, 거기다가 지역과 성별과 연령별로 하다 보면은 광고가 순식간에 한 1000개에서 2000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예를 들면 미국에다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2000개를 동부부터 서부까지 쫙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딱 지나고 나면은 효과가 좋은 애들한테 파란불이 들어오고, 효과가 안 좋은 애들한테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알러트가 뜰수 있게끔 CPA는 얼마에 설정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혼자서는 CPA를 한 2천원 정도 예상을 했으니까 여기서 10만 인스톨이 나면은 뭐한 20억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비딩을 붙으면서 ROI를 책정해서 그 시간대에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비딩 조건으로 기계가 계속 변경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머릿속에선 20억 써야 될줄 알았는데 한 7억의 수렴이 되고 13억이 남는다든지. 그럼 돈을 남겼다는 뜻은 결국은 나중에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거는 수익이 창출이 되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맛을 들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클릭당 얼마예요? 전환율달 얼마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들어가서 시스템에서 비딩을 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서 제가 발견한, 그리고 핀콘에서 발견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좀더 나아가서 페이스북이, 혹시 지금 제가
얘기를 얼마나 더 짧게 해야 될까라는 기준이 되는 게 여기서 혹시 마케팅까지도 관심이 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한 6분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좀 짧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근데 페이스북은 요것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예, 페이스북이 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하는 건 광고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페이스북이 위대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얘기는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브랜드가 이 얘기를 하고 코카콜라가 이 얘기를 하고 넥슨이 이야기하고 핀콘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페이지에 가서 라이크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런 빅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예, 행동하는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자기가 라이크를 눌렀던 거에 한해서는 또 표현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는 광고로 타겟팅할 수 있는 모습까지도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한테 좀 더 가깝게 정밀하게 타겟팅 될 수 있는 모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통 일반 매체 같은 경우에서 마케팅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성별, 연령, 지역 타겟팅이 될 텐데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다 모수를 발라낼 수가 있냐면 OS도 종류별로, 버전별로 예, iOS,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뭐 다른 OS 종류도 다 버전별로까지도 타겟팅이 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타겟팅까지도 완벽하게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번에 게임의 용량이 뭐 한 300메가 나온다. 그래서 중간에 다 이탈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와이파이 지역만 타겟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다운로드 이후에 액션까지도 올라갈 전환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타블렛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소셜 쪽에 관심사 타겟팅, 나는 RPG 장르 혹은 미드코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타겟팅을 하겠다. 예, 그런 것까지도 가능을 하고 심지어 게임 유저 중에서도 퀄리티가 높은 유저, 돈을 최근 6개월 동안 얼마를 쓴 유저 이런 쪽까지도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요즘에 페이스북에 떠들썩한 타겟팅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우측에 보이는 커스텀 어디언스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핀콘에서 전 세계에 지금 이미 등록한 모수가 한 2천만 명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 2천만 명의 데이터를 페이스북에다가 업로드를 하면은 핀콘의 데이터와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복 체크해서 예, 중복되는 모수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최근 6개월 사이에 핀콘의 게임에 들어와서 10불 이상을 사용한 사람 혹은 핀콘의 헬로 히로를 플레이를 인스톨은 했지만 6개월 동안 플레이를 안 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타겟팅 광고를 하게 되면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양화되겠죠. 예, 그 메시지가 또 핀콘의 팬들 혹은 넌 팬들한테 뉴스 피드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례로 예전에는 이거를 인스톨을 해주세요 라는 것까지는 좀 UI가 좀 화려하긴 해서 경쟁력은 있지만 최근에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미 게임을 인스톨을 받은 사용자한테 또 인스톨 받으라고 하는 거는 결례잖아요. 그 DB를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예, 인스톨을 하셨으면 지금은 플레이 나우를 하십시오 라고 리메시징을 해주는 거죠. 예, 이게 게임에서는 플레이 나우가 되고 쇼핑몰한테는 샵 나우가 되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는 북 나우가 되고 이게 산업별로 다양화돼서 리타겟팅, 리메시징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이 지금 게임 쪽 환경에 개발사들한테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에 계속 성장세를 올려가는 가운데 사실 그쪽에 탄력을 가장 많이 받게 해준 요인이 아무래도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네, 먼저 핀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페이스북 크로스 플랫폼 뭐 모바일에서도 한다, PC에서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모바일에서 하고 PC에서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1 더하기 1은 2 이상이 돼야지 시너지가 아니냐 라고 하던 찰나에 핀콘이 과감하게 좀 시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모바일과 캔버스를 합쳤더니 2 이상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라고 그리고 그 기반에는 유니티가 있는데 네, 지금 효과를 보고 계십니까? 네, 효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모바일 론칭 한 건 모바일은 한 5.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직 6개월이 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는 저희가 모바일 론칭한 이후로 한 3개월 있다가 저희가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뭐, 아마 동시에 론칭을 했으면 뭐, 그 차이를 크게 저희가 못 느꼈을 텐데 이미 한 3개월 정도 서비스한 다음에 저희가 캔버스 버전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숫자를 볼수 있게 되었고요. 일단 첫 번째는 RU 부분에서는 워낙 방대한 유저 수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다 보니까 배가 아니라 두 배가 사용자들이 늘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잔존율도 되게 많이 잔존율도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 지금 데이터는 지금 핀콘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도 과연 유니티를 사용하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사들의 매출이 정말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네, 저희도 궁금했으니까 당연히 실험을 해봤겠죠. 예, 그래서 작년 말에 데이터를 결국은 예, 서베이를 하고 다 수치를 조사해서 예, 여러 개의 게임들 예, 조사를 해서 지금 데이터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는데. 보면은 모바일 쪽을 사용하는 사람이 크로스 플랫폼을 확장했을 때 2.4배 엔게이지먼트가 늘어났고요. 지금 여기서는 pay more and pay more. 예, 지금 돈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캔버스 쪽에서 크로스 플랫폼을 구현했을 때 1.5배의 지금 증가세가 나타났고, 예, 페이먼트 볼륨으로는 크로스 플랫폼을 구현했을 때그 전에 비해서 3.3배가 늘었다는 지금 결과가 페이스북에 유니티를 사용해서 얹은 예, 게임 개발사들에서 지금 이게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보시면 재밌는 사실은 네, 캔버스에서 예, 모바일로 전환을 확장을 시켰을 때 인게이지먼트 네, 얼마나 늘어나라라고 했을 때 21%의 상승세가 보여졌고 반면에 또 모바일 쪽에서 예, 캔버스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반면 그거보다 더 높은 40%의 인게이지먼트가 증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나라마다 다를 텐데 한국은 지금 모바일 환경이 지금 많이 구현이 됐고 많은 개발사들이 모바일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밖으로 해외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네, 캔버스에서 모바일로 확장하는 것보다 모바일에서 캔버스로 확장하는 게 훨씬 더 많은 페이스북 안에서 인게이지먼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다면은 네, 해외로 나가실 때는 크로스 플랫폼 구현하는 거,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거, 예, 굳이 망설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를 지금 수치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중 1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국가수로만 따지면 150개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런칭한 지 지금 이제 6개월이 됐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장세를 꿈꾸고 계시나요? 이미 표에 앞에 보시다시피 일단 꿈은 큽니다. 칼을 뽑았으니까 한국에서도 일단 슈퍼셀이나 킹덤컴 같은 회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 헬로 히로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도전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헬로 히로도 안 되면 그 차기작으로도 또 한번 시도해보고 또 계속 시도해 나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뭐큰 의미 없는 나라라면 큰 의미 없는 나라지만 어쨌든 이큰 회사들과 어깨를 한 번쯤은 나란히 해봤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 하면은 일단 페이지가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먼저 여쭤보면은 일단 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귀사의 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핀콘에서는 어느덧 헬로 히로 페이지로 지금 벌써 150만 명의 유저가 모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예, 근데 과연 그 페이지를 어떻게 해서 최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지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광고 쪽이 아닌 이 페이지라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고민했었던 부분은
해외 북미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포럼들을 많이 활용하고 트위터 많이 활용하고 해서 아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포럼을 보면 되게 정리가 안돼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카페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하는 이제 시스템이어서 그러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커뮤니티는 형성을 해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제 만들고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RPG 성격이 이제 짙다 보니까 저기 Return of the Heroes라는 걸 보면 이제 복귀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죠. 이제 Likes를 이미 누른 친구들한테 이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제 포스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신규 영웅들이 출시될 때 신규 영웅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포스팅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성으로 팬들을 위해 페이스북 라이크를 누른 저희 팬들을 위해서 이제 콘테스트도 이벤트도 계속 진행해서 페이스북 라이크를 많이 누르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포스트를 많이 하거나 쉐어를 많이 하거나 뭐 이런 재밌는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좀 나중에 플레이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헬로 히로 그 보스 레이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팁 같은 정보들을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보시다시피 FAQ도 여기서 이용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서포트 사이트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에 댓글 다는 걸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계속 어떻게 해라 라고 이제 처음에 계속 올렸죠. 그 외에 이제 저희 영상도 올릴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여러 면에서 단순히 그냥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성격이 아닌 좀 살아있는 페이지로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아, 지금 해외로 진출하는데 가장 큰 두려움이 좀 많다 보니까 퍼블리셔들을 다 찾게 되고 거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아, 해외에서 아, 저거 페이지를 저렇게 운영하면서 해외의 모든 팬들의 반응을 직접 다 체감을 하고 있구나.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태국 애들은 어떤 댓글 유형으로 달게 되고 이분들한테는 뭐를 줬을 때 훨씬 더 좋아하고 페이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댓글을 달면서 각 지역별로 특성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예, 점점 더 나라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음 게임을 런칭했을 때는 어떤 나라에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야지 좀더 많은 성과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 세계 150개국을 지금 다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자산의 가치가 쌓여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FAQ도 거기서 지금 하고 CS도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점점 더 한국 사무실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외의 나라까지도 예, 보는 저도 족족이 계속 아,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넓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뭐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말하기는 이른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곡선이 꺾임 없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일단 6개월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겠는데 모든 분들도 가장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참 잘하고 있다고 앞단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돈 벌었어 안 벌었어? 예, 돈 되는데 안 되는데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 개발도 잘 해오셨고 잘 키워오셨고 예, 그래서 요지는 그거죠.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뭐, 우선, 뭐, 돈이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일 거고요. 근데 일단은 저희 첫째 목표는 진짜 매출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유저층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게임을 내놓더라든 그 이후로는 되게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헬로 히로는, 매출적인 부분이 아니라 유저 수를 많이 모으는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했는데, 매출은, 살림살이는 그거에 따라 좀, 따라오더라고요. 일단 지금 현재 보시는 표는 저희가 이제 6개월 전에 10월 27일 날 저희가 모바일 게임으로 처음에 출시했을 때의 그 부분이고요. 이제 MAU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 게임을 론칭, 1월 27일 날 페이스북 게임을 론칭하면서 MAU가 급격히 올라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퍼블리셔를 중국, 대만, 일본 외에는 저희가 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어떤 마케팅 대행사도 안 쓰고 저희 인하우스로 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저희가 직접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RU는 한 400만 정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셨던 거 매출이 늘어났냐? 네,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페이스북 캔버스 게임만 도입하면서 그 전에 모바일 게임을 했을 때보다는 매출은 30%더 상승했고요. 이 부분 저희도 기대는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ARPPU도 페이스북이라고 하면 조금 더 캐주얼틱한 게임들이 많아서 ARPPU가 되게 낮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25%나 더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잔존율. 모바일이 더 들고 다니고 이동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이쪽 지역에서는 RPG 성격이다 보니까 PC 앞에서 게임을 하는 게더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잔존율조차도 지금 31%더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게임을 도입하면서 MAU도 기존보다 4배 정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0만 MAU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둘이서 본부장님과 지금 나눈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더 제가 읊어드려도 될것 같아요. 크로스 플랫폼이라서 사실 매출이 성장하고 증가가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모든 플랫폼이면 다 그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핀콘이 조금 더잘된 이유가 있다면은 하고서 좀 이렇게 드릴다운 해갖고 얘기를 좀 깊게 들어가 봤었는데, 헬로 히로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게 RPG 롤플레잉 게임에다가 뭐 창을 던지고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제가 대신 말을 해도 되겠죠. 예, 모바일의 환경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런 걸다 아무래도 사이즈 제약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없었던 장면들을 PC에서 완벽하게 큰 화면에서 구현이 되면서 사람들의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물론 캐주얼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큰 화면일수록 더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예, 이 게임은 유독, 예, RPG 게임 중에서도 더큰 화면에서 잘 맞고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구현이 되다 보니까 큰 화면으로 옮겨갈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게 되고 더 많이 충성도를 높아지게 되고, 예, 이런 부분에서도 좀 크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을 해도 될런지요? 예.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내용을 압축해서 한번 전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핀콘과 함께 유니티를 사용해서 크로스 플랫폼 구현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이걸 한번 랩법으로 정리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예, 첫 번째 빌드, 네, 유니티를 사용해서 크로스 플랫폼을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우는, 네, 페이스북의 마케팅 솔루션, 그 다음에 소셜 피처들을 참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오셨고, 아직까지도 배울 게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지금 하나씩 계속 다 API를 적용을 하고 가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후의 결과도 지금 매우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머니타이즈는 앞에 이 기능들을 두 개를 잘 활용해서 이전 한국에서의 성공보다 더큰 성장세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셨는지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도 한국 밖으로도 한번 꿈을 꾸고 계시는 개발사 분들이 있다면은, 예, 좀 짧지만 그래도 이번 세션에서 좀 도움을 받았기를 바라고,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나중에 따로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와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